YBM 시사 양형권 영어 1 사과. What else do you expect in summer in Seoul besides the long days and hot sleepless night? 엘스 뭐예요? 비사이드는 게다가라는 뜻이. 그러면 길고 덥고 잠이 오는 밤에 더해서 서울에서 여름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로 summer again in summer. 아, summer again in Korea. 다시 뭐가 왔다? I was melting like ice cream. 뭐 하고 있다? 아이스크림처럼 아이스크림처럼 녹고 있어요. 어디에서? 아이들의 손에서 아이들의 손에 있는 아이스크림처럼 나는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서울의 뜨거운 거리. 네, 서울의 뜨거운 거리에서. Luckily, 무하게도. In the middle of city. 어디에서? 그 시티. 그렇죠. 그 시티 하지 말고 서울입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I found 뭘 발견했다? 프레쉬 미업은 나를 신선하게 해줄 것 또는 나의 더위를 깨워줄 것 정도일 것 같아. A. 그리고 뭐 했다? 어떤 사람? 나를 뭐 해줄 사람? 도와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After taking a relaxing walk along the back street of 종로. 자, 뭐 한 후에? 편안하게 릴렉스 워크 걸어간 후에 뭐를 따라서 걸어간 후에 뒷거리 뒷길 어디에 뒷길 종로의 뒷길을 따라 걸어간 후에 해퍼는 원래는 무슨 뜻인데 일어나다란 뜻인데 뒤에 투부동사가 붙고 앞에 사람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우연히 뭐했다? 너 국수 가게에 들어갔다. 네. 잘했다. 드랍인 투는 드랍 바이처럼 잠깐 들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했다? 즐겼다. 뭐를 즐겨요? 그 다음에 뭐 했다? 만나. 누구를 만나? 친절하고 올드맨 나이든 사람. 첫 번째 해펀 우연히 들어갔다가 인조이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만났다. 세 가지 동작입니다. We enjoy cold noodle. 우리는 어떤 것을 맛있게 먹었어요? 예, 냉국수를 맛있게 먹었다. 회는 뭐 할 때? 여름에 열기가 도착했을 때 라고 미스터 김이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은 또한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건강한데 only when 언제만 건강하다? 디그리? 정도 어떤 정도?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의 정도가 어디에 뜨거운 것? 어디에 차가운 것? 우리 몸 안에 있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의 정도가 뭐 할 때? 균형 맞을 때만 건강합니다. This is exactly what I read about in the book on Korean culture and philosophy.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뭐 하는 것이다? 읽은 것이다. 뭐에 대해서? 책에서 뭐에,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읽은 것, 뭐에 대해서? 책 안에서 읽은 것. 이것도 어바웃이거든요. 한번 봐볼게. on이란 말은 about이란 뜻인데 about은 대강의 내용을 뭐뭇에 대해서라면 on은 어떤 학술적인 내용이 잘 나와요. 그래서 학술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on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내가 그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전사가 겹쳐 있으니까 좀 희한하긴 합니다, 지금. 어바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만약에 어바웃이 빠지면 예, 좀 어렵긴 한데 우선은 그 넘어가고 인이라는 말은 음이고요. 양이란 말은 양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음과 양이 아웃 오브 밸런스 모에서 벗어나면 균형에서 아웃 벗어나면 우리의 몸은 인 니드 뭐가 필요하다? 튠업이란 말은 약간 조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꾸다.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 튜닝? 자동차 같은 거 튜닝 한다고 하고 사람 몸도 튜닝 한다고 많이 쓰는데 그것이 영어로 튠업이요. 튠업. 약간 바꾸는 거예요. Of course 물론 언제는? 여름에 It is often easier said than done. 이게 되게 말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뭐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뭐가? 균형을 맞추는 거.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은 병 난다는 거. 뭐 이런 거는 말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데스 화이는 반드시 뭐라고 적냐면 그래서 라고 적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를 먹는 것이다? 차가운 국수를 먹는 것이다 라고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From this old man, 이 나이 든 사람한테 아이론 누나는 뭘 배웠냐면 뭐는? 냉면은 훌륭하게 다이버스마다 다양하고 두 가지의 버전이 있는데 물냉면과 비빔냉면이 있습니다. 비빔냉면은 당연히 섞어가지고 이제 조금 칠드니까 뭐죠? 차가운 국수고 여기는 믹스 섞는 것이고 여기는 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더 좋아합니까? 당연히 물린 것을 좋아합니까? When you want something cool and refreshing, 시원하고 리프레싱한 걸 찾으면 골프로 물냉면을 드시면 되고 리틀 드라이어 조금 드라이하고 스파이시 훨씬 더 뭐하는 것을 찾으면 매운 걸 찾으면 비빔냉면을 드시면 됩니다. Something이란 말은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니까 형사가 뒤로 밀린다 그랬죠. 그래서 something 다음에 형용사가 옵니다. 냉면은 however 하지만 not 뭐하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중구죠. 뒤에 뭐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어야 완전하다 등등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다? 차가운 국수인데 여기에 좀 모양이 희한하죠. 얘가 국수고 여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토핑하면 돼. 토핑. 그럼 토핑한 거야? 토핑된 거야? 국수 토핑? 된 것인가? PP를 써야겠죠. 그래서 어떤 토핑을 하지 않으면 핫스파이시 즉 비빔장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되게 비빔장으로 토핑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리얼 테이스터 물냉면. 물냉면의 맛은 컴 아웃 어디서 나온다? 누들사 토프드 위드. 뭘로 토핑하면? 겨자소스로 토핑할 때만 나오는 것이고 and that of 할 때 that은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딱 맞죠? 이렇게 비교 대상이 겹치면 이제 대가 도수로 대신하니까 이때 대신 테이스트라고 해서 그래서 비빔냉면의 맛은 또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응? 레드페퍼 소스니까 이제 말 그대로 비빔장이 있으면 그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스는 뭐고? 그래서 it's not just, not just는 not only, comma, but also인데 also가 빠져있네요. 그럼 무엇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일 때 뭐가 더 중요하다고? A가 중요하다고? B가 더 중요하다고? B가 훨씬 중요하니까 누들의 차가움 뿐만 아니라 국수의 차가움 뿐만 아니라 페퍼의 뜨거운 맛 이렇게 하면 되겠죠. C that Koreans have used for centuries goes. That have used for centuries to beat the summer heat.
바로 A뿐만 아니라 B가 뭐를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사람들이 계속 사용해 왔고 얼마 동안? 수세기 동안 뭐를 이기기 위해서? 여름 열기를 이기기 위해서. 세이는 속담이거든요. 이열치열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Fight fire with fire는 언제 쓰냐면 소방관들이 불 날 때 쓰는데, 불 산불 끌 때 이번에 광운대에서도 그렇게 많이 껐을까요? 맞불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이 이렇게 나면 이쪽으로 이거 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못 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불을 당연히 끄면 당연히 불이 없어지겠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여기다가 불을 또 질러요. 그럼 여기다 불을 지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을 지르면 얘 타서 없어지거든? 그럼 탈 게 있어 없어? 그럼 이쪽으로 오다가 탈 게 없으니까 불이 그칩니다. 그럼 이쪽으로 못 넘어와요. 맞불을 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불을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여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이때까지 태운단 말이에요. 토치로 끄실렵니다. 토치로 그렇게 치해서 토치로 끄실려서 이렇게 불이 탈 게 없게 만든 다음에 그럼 이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불이 탈 게 없으니까 자동으로 꺼진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불을 싸운다 해서 Fight Fire with Fire인데, Fight Fire with Fire는 소방관들이 불 끄는 방식이지만 좀 우리나라 말에 이열치열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것처럼 얘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됐어. 뭐를 즐기는 것은? 매운맛을 언제 즐기는 것은? 즐기는 것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것이 재미있게도 서포트 뭐 어떤 걸로 지지가 되냐면 by modern finding 현재 발견한 것. 어디에? 허벌 메디슨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허브라고 있고 영어는 어브라고 있거든요. 프리 풀 그러니까 뭐 민간 치료해도 되고 한방으로 치료해도 될 것 같은데 땡땡을 해서 어떻게 하니까 즉 이라고 하니까 어떤 어부와 어떤 스파이시는 뭘 만들어내고 스웨팅 땀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 당연히 몸이 차가워지니까 당연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썼냐면 help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to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와도 되고 to를 빼고 동사 원형이 나와도 되고 목적어를 빼고 동사 원형이 나와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help가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모양을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제 동남아 음식에서 그 매운 게 되게 많은 게 매운 거를 많이 먹겠어 못 먹겠어? 네, 당연히 못 먹겠죠. 그것도 좋고 첫 번째로 매운 거 먹으면 땀이 나니까 당연히 뭐 열이 식히니까 좋은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짜증이 좀 나면 매운 거 많이 땡기거든요. 왜 매운 게 땡기냐면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매운 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고민 있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더운 나라는 짜증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열이 많기 때문에 매운 걸 먹으면 이것도 열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많이 먹으면 몸이 보대끼기 때문에 더운 나라 사람도 날씬해야 되거든요. 뚱뚱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도 그 더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매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몸도 날씬해지고 많이 안 먹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더위 적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땀도 나니까 열도 식히게 되고 그다음에 짜증이 나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게 되므로 동남아에서도 되게 많이 먹어요. 향신료가 많은 음식 또는 매운 음식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럴 겁니다. 여름이 되면 그 다음 when he parted 우리가 뭐하게 됐을 때 arrive의 반대말이 part예요. arrive는 도착이고 part는 part 1, part 2, part 3 하면 영화가 쪼개지는 거니 아니면 합쳐지는 거니 그렇죠. 그럼 쪼개집니다. 사람이 헤어지는 거. 그럼 사람이 헤어지고 났을 때 아까 말했던 그 미스터 김이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 Your fight fire with fire experience는 어디서 나온다? 바로 삼계탕에서 나옵니다. 베리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서 베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바로 그라고 해석이 되는 명사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바로 여름 한복판에서 삼계탕을 먹으면 제일 좋은데요. Later 후에 with the summer progressing. Progress는
여름이 계속 진행될수록 The weather kept getting harder. 당연히 날씨는 뭐해지고 더워지니까 So I decided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Try out 어떤 것을 시도하기로 했냐면 Newly attained. Attained는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얻은 문화 지혜를 Try out 시행해 보려고 하고 And 그리고 Walked outside 밖으로 나갔는데 얼른 어디를 따라서 더운 길을 따라 밖으로 나가서 미스터 킴의 큐어 즉 치료제 삼계탕을 먹어보기로 합니다. 얘네들 냉면 먹고 바로 삼계탕 또 먹는 겁니까? 대단한 네 여름인데 네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삼계탕을 먹는 아이디어는 사운드 좋게 들렸지만 but 하지만 I didn't want to try it all alone 혼자서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프렌드 다밀이라는 친구한테 조미 같이 먹자고 하고 엔드 된 그 다음에 커미트는 뭐야? 뭐 헌신하다 뭐 등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몸을 던져서 삼계탕을 먹는 경험에 자기 온몸을 바쳤습니다. After researching nearby restaurant 근처 레스토랑을 리서치하다가 decide 뭐에 결정을 했냐면 on specializing in this soup 이 수프를 specialize 특수하게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레스토랑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원은 레스토랑을 말하고 specialize는 전문적으로 하는 레스토랑이고 뒤에 있는 것은 됐습니까? When he arrived, 뭐 했을 때? 도착했을 때 이 owner of the restaurant, 레스토랑의 주인은 gave us broad, 넓고 curious, 호기심 많은 스마일, 미소를 주었다는 얘기는 되게 신기하게 본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show us 우리한테 테이블을 보여주고 테이블은 뭘로 덮여 있었다? 김치로 덮여 있었고 hot green pepper로 덮여 있었고 red pepper 소스로 덮여 있었습니다. 김치는 김치고 아 그 녹색 아 파란 고추 빨간 고추 네 within minutes 몇 분도 안 돼서 before boiling to boiling bowl 보울은 뭔지 알죠 이런 그릇을 보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끓고 있는 그릇이 were placed 놓여 있었어요 우리 테이블에 with a delight delight는 기쁨은 only matched by children on Christmas morning 뭐랑 매치 견줄만 하냐면 뭐랑 견줄만 하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아침에 어떤 선물을 받을지 그 정도 기쁨에 견줄만 할 정도로 자기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드 목적어 PP 형태가 지금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따가 정리를 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이건 이따가 정리를 하고 I blew 이불 후 불어서 온도 수프 어디다가 수프에다가 부었습니다 Part the steam 스팀, 김을 날리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Catch my first glance 첫 번째 눈으로 보기 위해서 Over this taste treat treat은 특별한 음식을 말해요 그럼 첫 번째는 김을 날리고 김을 날려야 뭐가 보이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기 때문에 후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땡땡은 어떻게 해서 간다고? 즉 어떠한 모양이 나왔냐면 홀은 전체 연계 그죠? 스토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웠다는 뜻입니다. 뭘로 채웠다? 진생, 갈릭, 라이스로 채웠습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입니까?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거 어떻게 보여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보이냐 부른다고 어떻게 보여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 예 라고 말하고 나서 그것이 서브 되었어요 그럼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되겠죠 어디에? 클리어 브로스 브로스는 브로스가 국이야
It all made sense now. 모든 게 말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다시 나오죠 이렇게. 뭐가 이해된다? Old man's wisdom. 그 남자의 지혜가 이해되었어요. Ingredient 뭐? 어디에 쓰여진 재료? 삼계탕에 쓰여진 재료는 나의 썸머 블루스, 즉 우울한 감정을 알려버릴 겁니다. 아이 턴 더 치킨 어라운드 앤 인베스티게이티드. 인베스티게이티드는 조사하다.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조사한다기보다 이 사람이 뭐 식품 영양청에 나와서 나와가지고 영양이나 그런 거를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이고 턴 어라운드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 이렇게. 뒤집어서 조사를 하고 looking for 뭘 찾냐면 most logical 즉 가장 논리적으로 어디를 뜯어먹으면 좋을지 처음에 뒤집어 본 거죠. still not knowing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alternative는 뭐 alternative가 있고 alternate가 있는데 alternative는 대안이라는 뜻이나 다르다는 뜻입니다. 형용사나 명사가 되고 alternate는 뭔가를 하는데 교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이걸 보고 alternate라고 합니다. 그럼 alternate 텐더 치킨 라이스 앤 브로스니까 처음에 이걸 먹다가 이거 먹다가 이거 먹다가 다시 이거 먹다가 이거 먹다가 이거 먹다가 교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안 먹고 닭 다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안 하고 국 먹고 밥 먹고 닭 먹고 닭 먹고 국 먹고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대체 뭔 얘기인지. 텐더는 무슨 뜻이고 네 부드러운 치킨을 먹고 닭 먹고 아 밥 먹고 국 먹고 하여튼 에브리 드랍 모든 국물을 다 먹고 다음 it wasn't far behind me. behind는 뒤쳐졌다는 뜻이니까 뒤쳐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네, 같이 비슷하게 속도로 먹었다는 얘기고 And between two of us, 우리 둘 중에 we ate the entire dish of kimchi. entire는 전체 음식의 김치를 다 먹고 two peppers each, 각각 고추 두 개를 먹고 whole lot of cucumber, 오이도 다 먹었어요. 김치 먹은 건 알겠고 고추는 먹었는데 고추는 각각 두 개씩 먹었으니까 많이 안 먹은 거야. 그냥 하나 먹고 하고 다시 하나 먹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매우니까 이제 오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needless to say 이거 뭔 말이야?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채웠다 뭐를? 뼈를 담는 그릇을 with 뭘로 채웠다? empty 다 살을 뜯어먹고 비어있는 치킨봇 닭뼈로 채웠습니다. we couldn't eat this on the table 다 해치우고 스테이얼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뭘로? amazement 놀라운 there we were sweating 땀 흘리고 full and happy 배부르고 행복했어요. then look around 돌아보니까 you'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고 whole restaurant 전체 레스토랑이 filled with people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eating and sweating sweating eating 땀 흘리고 먹고 먹고 땀 흘리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페이스가 보여지는 것이니까 PP 형태로 써야겠죠. 됐어?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하겠어요. 선생님 아까 디사이드가 있었는데 약간 디사이드 디사이드가 여기 있었던가? 디사이드 다음에 2 나왔죠. 디사이드 1이 나왔죠. 이 차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얘 학교에서 물어봐. 5명 듣고 났어. 선생님 디사이드 하고 디사이드 어떻게 달라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모르는 거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걸 안다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말해줄 겁니다. 왜냐면 이걸 아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as we left the restaurant 레스토랑 떠났을 때 I felt 어떻게 느꼈냐면 breath가
이제 숨, 호흡이니까 이제 안전한,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패더는 뭐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윈드가 리얼인지 이매진인지, 즉 상상을 했던지 진짜인지. 패더도 베너핏 오브 더 수프 워스 리얼 인 이매진. 수프에 수프 하지 말고 삼계탕 하면 좋겠죠. 삼계탕에 뭐 이익, 혜택, 즉 효험, 아유 뭐라 하면 좋겠다, 그렇지? 이런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이 않고 상관없이 나는 진짜로 리프레시드, 뭐한 느낌 받았다? 아주 프레시한 느낌을 받았어요. With the feeling came a sudden understanding. 그 이건 좋아야겠다. 도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이때는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랬어? 그랬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받아쳐야 돼요. 그러면 글이 더 쫀쫀해집니다. 쫀쫀해진다는 무슨 말? 앞에하고 뒤가 딱딱 붙어. 딱딱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모양하고 뒤에 모양을 딱 붙이려면 비슷한 모양끼리 붙이면 되겠잖아.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앞으로 빼면 돼요. 그러면 문장이 훨씬 더 쫀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감정 때문에 캠 뭐가 왔다? 갑자기 뭐가 이해돼? 아, 바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즉, enjoy something really hot. 정말 매운 걸 먹고 일. Let the body breathe out. Breathe out이니까 여기는 동사예요. 이건 명사고, breath가 명사고, breathe가 명사입니다. 숨을 쉬게 한다는 얘기는 땀을 흘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람 때문에 리프레시한 감정을 만나게 될 겁니다. Finally, 결국 서울의 썸머 히트는 felt 어떻게 느끼냐면 cool, 즉 시원하고 fresh하게 느꼈어요. As the late fall in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에서 늦은 가을에 느끼는 것처럼. 쌩 거짓말이죠. 삼계탕 하나 먹고 이러면 씨 삼계탕 날마다 먹지 그러고 말도 안 쓰러고 있었죠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다미엘과 나는 집에 당장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다니고 뭐하기 위해서 summer evening을 느끼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laughing and talking about another 555 experience, 즉 다른 이열치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즉 chance는 뜻이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뒤에 of가 나오게 되면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닌데 이거 기회 같은데? 기회지 않아? 가능성이 있구나. 기회인가? 매운 라면 먹는 것 뭐한 후에 뜨거운 목욕 한 후에 이거 기회네요. 그죠? 가능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회. 이땐 기회인데 오브가 나오면 대개는 그런데 여기서는 기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가능성의 뜻이 훨씬 많은데 됐네. 지금 문장 딱 하나가 눈에 띄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서술형으로 잘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걸 하겠습니다.